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자꾸 웃음이 나고 궁금해져요. 레이첼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 알게 되면 도망가지 않을까? 제일 참, 오늘 저녁 출판사 미팅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아, 예. 실한 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손질해서 아주 신선합니다. 저번 작품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초판은 진작에 다 팔리고 벌써 재출간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이번엔 로맨스 호러예요. 로맨스 호러요? 네. 사랑하면 그 속까지 전부 다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혹시 뭐. 여기까지만요. 레이첼도 쓰고 있다는 이야기 좀 들려줘요. 사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죄송해요. 칠칠맞게. 괜찮아요. 깊게 베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요.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와요. 레이첼! 괜찮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걸로 뒀거든. 네? 들어갈까? 그래도. 이봐요. 알프레드, 저랑 레이첼이랑 어떤 것 같아요? 뭐가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자꾸 웃음이 나고 궁금해져요. 레이첼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 알게 되면 도망가지 않을까? 뭘 그리 걱정이세요?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죠. 박자면 영원히 주님께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좀...